안녕하세요. 텃밭인입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 지난번에 키우던 방울토마토 너무너무 많이 자랐어요. 완전히. 아직 작기는 한데 자라고 있는 게 보여요. 날씨는 너무너무 추워져서 한겨울을 다가오고 있는데 이 아이가 모종으로 보면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머니를 벗어나서 완전 노할머니거든요. 모종을 키우기 시작한 때부터 계산하면 한 5, 6개월, 5개월, 적어도 5개월은 된것 같아요. 5개월 정도 된 늙은 방울토마토가 이제서 열매를 맺어서 얘가 자라면서 우리한테 방울토마토 맛이 이런 거야 라는 것까지 보여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첫 번째 매달렸던 열매들은 이렇게 자라고 있고, 두 번째 다시 또 꽃을 피운 곳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이렇게 열매가 맺히다 보면 겨우내 제가 얘를 잘 관리한다면 우리 집 베란다에서 방울토마토를 수확해서 먹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날씨가 조금 포근하다 싶은 때는 베란다 문을 열어서 바람이 통하게 해주고, 계속 여기는 반수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반수경 재배를 하고 있는데, 녹조가 생겼죠, 지금도. 녹조가 생기면 다시 뿌리를 맑은 물로 세척을 해주고, 물을 교환해주고, 물을 줄때 위에서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위에서 관수를 해줍니다. 그때 영양제를 같이 넣어서 해줘요. 학교에서 관리할 때는 영양제를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꽃은 몇 개를 피우긴 했었는데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갈때 꽃이 폈던 게 열매를 맺어서 익었던 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실에서 다시 꽃이 피면서 열매까지 이렇게 맺어준 건 없었거든요. 그게 바로 영양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계속 열매 채소에 적합한 영양제를 한 달에 두번 정도, 그러니까 2주에 한번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대에 매달려 있는 아이도 엄청나게 예쁘죠? 너무 이뻐요. 얘가 익어줘도, 오, 아까워서 어떻게 따먹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예쁘고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꽃을 피워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가 포근한 날 베란다 문 열어주고 지금처럼 관리만 해준다면 이두 포기에서 충분히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녹조가 생겼죠. 얘가 녹조가 생겨가지고 제가 뿌리 세척을 해주고 나면 완전히 녹조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생긴 녹조를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여기에다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있죠? 빛을 차단해주면 돼요. 아주 간단한데. 게으름뱅이, 텃밭인, 그렇게 못해가지고, 녹조가 잔뜩 생겼습니다. 녹조가 생긴 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뿌리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물러서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녹조가 생기면 뿌리 세척을 자주 해주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행복한 텃밭인의 베란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